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부산은 그 지역의 해안 지역, 풍부한 요리 전통,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을 반영하는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활기찬 음식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다음은 부산을 방문할 때 꼭 먹어봐야 할 음식들입니다. 밀면. 밀면은 쇠고기 또는 동치미 무김치로 만든 차가운 국물에 제공되는 얇은 밀면으로 구성된 부산의 인기 있는 지역 특산물입니다. 면은 일반적으로 얇게 썬 오이, 무, 그리고 때때로 삶은 달걀 또는 쇠고기 조각으로 토핑됩니다. 밀면은 뜨거운 여름 동안 특히 인기 있는 음식입니다. 돼지국밥. 돼지국밥은 맛있는 육수에 부드러운 돼지고기 조각을 넣고 찐 밥 한 그릇과 함께 제공되는 푸짐하고 편안한 음식입니다. 그 육수는 종종 마늘, 파, 그리고 흑후추로 양념되어 풍부하고 고소한 맛을 더해줍니다. 이것은 특히 더 추운 날씨에 만족스러운 식사로 인기 있는 선택이 됩니다. 자갈치 시장 해산물. 자갈치 시장 부산의 가장 큰 해산물 시장은 해산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갓 잡은 생선, 조개류, 그리고 다른 해양 별미들의 인상적인 배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점에서 여러분이 선호하는 해산물을 고르고 근처 식당 중 한 곳에서 현장에서 준비하여 해산물 축제를 즐기세요. 떡볶이. 떡볶이는 매콤달콤한 고추장 소스에 조린 쫄깃한 떡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길거리 음식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오징어, 새우, 어묵 등 신선한 해산물을 포함한 다양한 떡볶이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음식의 풍미와 식감을 더해줍니다. 간장게장. 간장게장은 간장, 마늘, 생강, 그리고 다른 양념들을 섞어 재운 신선한 생게로 구성된 진미입니다. 재운 과정은 게살이 부드럽고 맛이 나게 하고 이것은 부산의 해산물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선택이 되게 합니다. 씨앗호떡. 씨앗호떡은 부산에서 시작된 달고 고소한 과자입니다. 그것은 찹쌀가루 반죽으로 만든 속을 갈색 설탕, 꿀, 땅콩 그리고 호박씨나 해바라기씨와 같은 씨앗의 혼합물로 채운 팬케이크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 다음 팬케이크는 노릇노릇하고 바삭바삭하게 튀겨져 식감과 맛의 즐거운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해물파전. 파전은 계란, 밀가루 그리고 파로 만든 고소한 한국식 팬케이크입니다. 부산에서 해물파전은 새우, 오징어, 홍합과 같은 신선한 해산물을 다양하게 포함하는 인기 있는 변형입니다. 그것은 종종 전체 요리로 즐기거나 디핑 소스와 함께 인기 있는 반찬으로 즐깁니다. 막창. 막창은 소금, 후추, 그리고 다른 향신료로 양념한 구운 막창이 특징인 부산의 바비큐장에서 인기 있는 음식입니다. 내장을 완벽하게 구워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습니다. 막창은 종종 한국의 전통 술인 소주와 함께 즐기면 더욱 맛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여러분이 부산에서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음식의 몇 가지 하이라이트일 뿐입니다. 그 도시는 해산물 별미, 전통 한국 요리, 혁신적인 길거리 음식 창작물을 원하든 간에 모든 미각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리 풍경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서 즐거운 식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